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조은주입니다. 9월 2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 타령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남성이라면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예비역 병장 김모 씨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1차 정기휴가 때 부대 복귀에 조금 늦었다고 영창이 할 뻔했고 진술서를 쓰고 간신히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역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부 장관 아들의 황제 타령 논란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의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다녀온 사실을 담은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총 78분 분량 가운데 3분 분량으로 당시 행정 담당을 한 A대위는 추 장관의 아들이 쓴 병가 10일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중령 역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에 관해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청약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증권사 MTS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첫날 삼성증권 MTS가 일시적으로 목통이 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가장 물량이 많은 한국투자증권 MTS까지 마비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투자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모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청약 첫날인 지난 1일 경쟁률만 427.45 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은 무려 16조 4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통상 청약 마지막 날 투자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최종 경쟁률이 2000대 1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윙을 14일 오후 11시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에 보낸 초청장에 자사의 새 스마트폰 전략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LG전자는 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LG전자 이연보 MC 사업본부장은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획일화된 스펙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LG전자의 과감한 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 8K OLED TV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성능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LG OLED 8K TV는 압도적 화질에 이어 게이밍 성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LG 시그니처 OLED 8K는 3,300만 개가 넘는 화소 하나하나가 자유자재로 빛을 조절해 더욱 섬세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또한 8K 해상도 콘텐츠를 60Hz 주사율로 재생할 수 있고 초당 최대 48GB 대역폭을 지원해 놀라운 속도로 영상 신호를 처리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차원이 다른 화질은 물론 뛰어난 성능을 모두 갖춘 LG OLED TV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6월 코나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더뉴코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전면부는 예리하게 마무리된 후드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강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수평적 선이 강조된 리어 램프가 전면 램프 디자인의 정체성을 이어받았습니다. 현대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문은 더뉴코나 디자인은 고객의 즐거움과 유쾌함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 번째 폴더볼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더2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더2는 전작보다 한층 개선된 디자인, 기술적 완성도를 갖췄으며 폴더볼폰 고유의 직관적이고 차별화된 모바일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갤럭시 Z 폴드2는 지난 폴더볼폰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 모두 의미 있는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5G 모델로 출시되는 모델은 9월 18일 정식 출시 예정이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판매가 진행됩니다.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6년에서 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서 씨가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한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권별 언론조정신청 현황 자료를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조정신청은 총 2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조정신청은 117건, 노무현 정부 750건, 이명박 정부 351건, 박근혜 정부 256건이었습니다. 이용 의원은 현 정부를 비롯한 진보 정권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 정부가 보이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